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킬 스튜디오의 라큐입니다. 오늘은 GV21의 크리에이티브 룩 색감을 한번 쫙 보고 싶어서 찍어봤습니다. 일단은 나무가 있는 숲을 찍을 때는 GH7도 함께 좀 촬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출연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룩을 통해서 비췄을 때 스킨톤은 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쫙 찍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아 GV21의 색감은 이렇구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GV1의 S로그 3, 그리고 GH7의 V로그. 네, 제가 좀 같은 구도에서 찍었으면 좋았는데 여건상 동시에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기종 간에 한 10분 안팎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의 변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GV1 S 시네톤, GH7의 아리로그 C3, GH7의 V로그, 아리로그 C3. 네, 이건 오늘의 주제와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 브이로그와 아리로그 C3, 아리로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아리의 룩을 낼 수 있게 만든 로그인데요. 제가 아리가 없기 때문에 아리와 대조해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브이로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느꼈던, 촬영했을 때 느꼈던 거는 좀 더 브이로그보다는 대비감이 더 있고 살짝 좀 밝게 찍히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거는 확실히 아리로그로 찍었을 때가 좀 더 컬러의 진함, 선명함, 분리되는 느낌은 아리로그가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주제와는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자, 크리에이티브 룩 스탠다드입니다. 포트레이트, 뉴트럴, 비비드, 비비드 2, 필름, 인스턴트, 소프트 하이키, 흑백, 세피아. 자, 여기까지가 GV1의 크리에이티브 룩을 이용한 숲을 촬영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 GH7의 사진 스타일을 이용해서 숲을 찍어봤습니다. GH7 표준, 선명, 내추럴, L 클래식 네오, 플랫, 풍경 모드, 인물, 모노크롬, L 모노크롬, L 모노크롬 D, L 모노크롬 S, 라이카 모노크롬, 시네라이크 D2, 시네라이크 V2, 라이크 709. 네, 이렇게 GH7의 기본 사진 스타일 색감을 보셨는데요. GV1의 크리에이티브 룩과 GH7의 사진 스타일을 비교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디 쪽에 더 있었나요? 물론 고수분들은 또 상업적인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기본 모드를 쓰기보다는 S로그3나 V로그를 찍어서 그 둘을 색보정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각 카메라 회사만의 기본 색감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느 선상에서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 손이 더 가기도 하고 예쁜 룩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이 덜 가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둘의 색감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저의 취향은 의외로 동등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GH7의 색감에 손을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니 카메라를 쓸 때 웬만해서는 크리에이티브 룩을 송출할 때 빼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빼고는 뭐 뮤직비디오나 여러가지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기본 룩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색감을 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괜찮았고 기본적인 색감 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GH7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에이티브 룩도 현저히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 제 취향엔 비등비등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플러스되는 GH7의 장점이 있죠. 바로 루믹스 랩 어플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파나소닉에서 공식으로 올려놓은 그런 럿들을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직접 실시간 럿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과물로 바로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소니의 GV-E1 같은 경우도 픽처 프로파일의 럿을 선택을 해서 실시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D카드나 컴퓨터를 어찌됐든 이용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GH7 파나소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장점인데요. 추가적으로 한번 GH7의 루믹스 랩을 이용한 숲을 보시겠습니다. 드라마틱 블록버스터 딥블루 골드 울트라맥스 웜 콘트라스트 스타일 얼반 앤 스트릿 스타일 포 캠핑 내추럴 루믹스 스킨 옵티미제이션 필름잇 블록트라 루미너스 시티 히말라야스 V 캠프 시네마 뉴트로 TXD 그레이니 필름 네 확실히 다양하게 괜찮게 여러 럿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죠. 확실히 이게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번 제가 팬텀 럿을 GH7에 집어넣었어요. 상당히 유명한 두 가지의 럿이 있죠. 버터리 럿, 팬텀 럿 두 럿들이 상당히 유명한데 팬텀 럿이 아마 제가 알기론 아리의 룩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데 팬텀 럿을 집어넣은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리치 이스트맨 이스트맨 RM 이터나 비전 비전 틸 아이스 블루 자메이카 네우트럴 텅스텐 유토피아 팬텀 럿은 어떻게 보셨나요? 팬텀 럿이 확실히 깔끔하면서 예쁜 룩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GH7의 룩, 여러 룩들은 참 좋다. 하지만 GV1의 룩도 비등비등하게 괜찮다라는 게 제가 크리에이티브 룩을 숲을 찍을 때 느꼈던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출연을 해서 이번에는 GH7은 빠지고 GV1만 해서 크리에이티브 룩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S로그 3 S시네톤 스탠다드 포트레이트 이건 약간 파나소닉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뉴트럴 비비드 이것도 살짝 파나소닉 느낌 비비드 2 필름 인스턴트 소프트 하이키 흑백 세피아 자 스킨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스킨톤도 충분히 예쁘장한 것 같아요. 그
소니의 스킨톤이 별로다라는 게 이제 예전부터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최신 바디의 세대들은 기본 스킨톤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가 지인들과 함께 이제 양주의 뎁사리 공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에 GV1으로 한번 사진을 좀 찍어볼까? 이 컨텐츠를 위해서 사진도 한번 찍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GV1 하면 거의 영상용, 브이로그용으로 이제 많이 쓰이잖아요. 사진의 비율은 거의 한 20에서 10 정도 쓰시는 분들이 쓰는 바디. 1020만 화소로 찍었을 때 화질과 그리고 색감이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것은 거의 크리에이티브 룩 중에 인스턴트 그리고 필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화이트 밸런스도 그냥 오토로 해버리고, 그리고 막 엄청 설정을 신경 쓰면서 찍지 않았어요. 지인들도 봤지만 제가 그냥 대충 예쁘다 싶으면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바로 팍 찍어버렸거든요. 셔터 스피드도 125로 해놓고 그냥 진짜 막 찍었습니다. 네. 막 찍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네, 꽃들이 가득하네요. 네 번째. 제 사진 충분히 예쁘지 않나요? 이제 지인들도 제 각자의 핸드폰 아이폰 갤럭시로 촬영한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당연하게도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화질적인 면이나 색감이 당연히 이겨야겠죠. 그거를 생각해서도 꽤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준다. 색감 너무 예쁘다고, 이 카메라 가져오길 잘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GV1도 비록 1020만 화소의 영상 특화 바디이지만 취미용 사진으로 찍기에 충분한 퀄리티를 내준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V1이 소프트 스킨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룩, 그리고 영상적인 면에서도 좋고 진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퀄리티를 내주는 게 GV1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렌즈까지 함께 붙이면 충분히 들고 다닐 만한 바디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예전 크리에이티브 룩이 없던 당시에 썼던 알파7 마크3의 색감보다 제가 써봤던 알파7S3, FX3, GV1 이런 크리에이티브 룩이 들어간 색감이 훨씬 더 예쁘고 완성도 있는 색감을 내주는 것 같아서 소니의 색감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킬 스튜디오의 락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